반갑습니다. 뉴욕 캐나리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많은 생각을 하시고 또 은퇴를 걱정하시고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여 또 은퇴를 지금 하신 후에 나는 나 나름대로 만족감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 보니 난 도움이 되더라, 누군가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노하우 또 함께 적어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고 참고가 되실 수 있는 공유의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미국에서 살면서 은퇴 계획에 대해서 순서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스텝 바이 스텝, 그리고 연금 등에 대한 정보도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라는 거, retirement는 개인마다 다르죠. 환경이 다르고 내가 살아온 시간에 대한 준비가 다르고 또 내가 은퇴를 결정하는 시간도 다릅니다. 환경적인 요건과 또 경제적인 요건, 건강상의 문제, 가족 구성원과의 분위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퇴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준비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노하우 그리고 나름대로의 정보, 인포메이션을 좀 알아두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5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이 은퇴 준비의 중요한 시기로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시기에 사람들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보고 짚어보죠. 인컴, 이 소득이라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 교육을 시키는 문제, 가족 구성원들과 행복을 위해서 목표로 삼았던 문제, 이제는 은퇴를 하면서 내가 거둬들였던 이 소득에 대한 부분은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죠.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명세서,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매년 소득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 많죠. 늘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 바빠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1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일반 메일로 받게 되는 소셜 시큐리티에 대한 스테이트먼트, 혹은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소셜 시큐리티에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서 마이 어카운트를 만드시게 되면 제가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아실 텐데요. 그곳에서 내가 현재 실시간으로 택스를 낸 것에 대한 적용,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현재 날짜의 신청, 그리고 이에 대한 각종 변경사항 등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소셜 시큐리티의 연금 수급, 그리고 자격,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데에서는 이 매년 소득을 얼마를 보고를 했느냐가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62세가 되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죠. 소셜 시큐리티 은퇴 연금도 이러한 결정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금 신청을 늦춰서 계속 일을 하는 거나 혹은 연금을 미리 신청을 해서 혹은 둘 다 하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선택은 네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연금을 좀 미리 받아야 되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언제 건강에 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그냥 받자, 적게 받더라도. 혹은 나는 내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건강하고 아직은 일을 하는 주변에 내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연금은 좀 뒤로 미루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고민을 서로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지급이 됩니다. 만기 은퇴의 연령은 67세가 현재 되어 있죠. 만기 은퇴 연령, 즉 62세에서부터 67세 사이에 우리는 고민을 하고 은퇴의 이전에 받느냐, 이 기간에 받느냐, 이후에 받느냐를 결정합니다. 딱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을 하면 남은 생애 기간 동안에는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만기 은퇴 연령, 즉 70세까지 이후에는 연금을 받도록 수령을 미루면 매달 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즉 조금은 일찍 받으면 수령액이 줄어들고
매달 받는 금액이 늘고 싶으면 70세 이후에 받으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 개념상으로는 이제 생각을 했던 부분을 뒤로 하고요. 자, 순서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짚어보죠. 자, 첫 번째로는 은퇴 연령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민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은퇴를 하느냐. 환경적으로는 일을 하는 거에 은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퇴연금을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사회보장연금이라고 하죠. Social Security. 대부분의 사람들은 62세에서부터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내가 완전히 은퇴를 할 수 있는 연령, 즉 For Retirement Age라고 해서 약자로는 FRA로 얘기를 합니다. For Retirement Age. 이것에 도달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이 FRA는 생년월일에 따라 다르게 되고요. 66세에서 67세 사이가 됩니다. 이보다 늦게 우리가 받으면서 70세까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최대한 맥시멈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은 죽을 때까지 지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연금을 언제 받으시겠습니까? 연금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나이를 결정을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받아야 될까? 그러면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해도 되느냐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비공식적으로 세금 관계를 좀 뒤로 미루고 또 세금 보고 없이 할 수 있는 일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느냐. 은퇴연금을 받고 있지만 계속 일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보장국은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 소득에 따라 급여 금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시적으로 원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즉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을 하고 나면 초과 소득으로 인해서 혜택을 줄이거나 보류를 한 달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만기 은퇴 연령 이후에 번 소득은 연금액이 줄이지 않습니다. 연금액을 줄이 나가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 소득액 산출과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ssa.gov/pubs 자 옆에 제가 링크를 좀 걸어드릴게요. 여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근로를 하면서 즉 일을 하면서 연금액을 높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에는 소득에 따라 월 연금 수령액에 대한 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고 또 사회보장국은 매년 여러분들의 소득 기록을 확인하기 때문에 최근의 연도 소득이 지난 35년간의 근로소득의 최고 금액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면 자동으로 연금의 액수를 다시 계산해서 증가를 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상하는 미래의 내가 소득을 기준으로서 인컴을 기준하는 거죠. 연금 추정액을 계산해 본다면 My Account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socialsecurity.gov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Medicare에 대한 벌금을 피해야지만 됩니다. 꼭 하셔야 되는 건데요. 65세에서부터 Medicare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전에 건강보험의 계획을 잘 검토해 두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일선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은퇴연금을 수령을 미루더라도 65세가 되기 3개월 전에 메디케어에 가입을 꼭 하셔야지만 됩니다. 직장에서 그룹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이 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메디케어의 다양한 파트와 보장 옵션, 신청 방법, 그리고 평생 부과가 되는 벌금을 피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메디케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에도 많이 올려드렸지만 정확히 지금 현 시간으로 또 알아보시기 위한 링크 여기다가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은퇴를 위해서 내가 받게 되는 연금에 대한 계좌라는 개념으로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401k를 가지고 계시고 고민을 하셨던 분들, 50세 이상은 캐치업,
이라고 해서 추가 7,500달러를 연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은퇴자금을 더 빠르게 모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IRA가 있습니다.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고 하죠.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 은퇴 계좌. 라고 해서 IRA에도 마찬가지로 50세 이상은 추가 기여가 가능하며 이것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은퇴를 위해서 저축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소셜 시큐리티는 은퇴 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수입원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적을 수도 있죠. 생활하는데 평균적으로는 소셜 시큐리티는 퇴직 전에 연간 수입의 40%만 대체를 합니다. 자, 이것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최근에 내가 언제 받는 거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 받는데 너는 얼마 받냐라고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에서 은퇴를 위한 저축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59세의 한 반 정도 됐을 때 이전에는 401k 또는 IRA에서 저축액을 찾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기 인출 벌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59세의 이후에 60세 이후에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참고가 되시고요. 세 번째로는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부채, 내가 가지고 있는 빚에 대한 관리입니다. 이 빚은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에 대한 빚, 그리고 내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들, 그것이 영주권자이신 분들은 이제 한국에서도 부채가 있으실 수 있죠. 뭐 대출, 융자,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한 학자금 융자,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은퇴 후에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부채 등을 청산하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돼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해야 될 일이 은퇴를 할 때에 내가 은퇴를 하면 혼자 사느냐 또 둘이 사느냐에 따라서 예산 한 달에 monthly로 혹은 weekly 혹은 bi-weekly라고 해서 일주일이나 2주 단위로 예산을 내가 계획을 잡아봐야 됩니다. 현재 내가 나가고 있는 생활비를 분석하고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이나 주거비, 여가 내가 들어가야 되는 돈 등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워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연금을 받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과 은퇴 후에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 전략을 좀 세워야 되겠죠. 자, 이 빚을 관리하고 내가 들어갈 돈을 생각을 해봤다면 앞으로 사회보장연금에 플러스 알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반려자가 있으신 경우, 와이프나 남편이 허즈번드가 있으신 경우에는 사회보장연금의 혜택을 최적화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일찍 연금을 수령하고, 왜냐? 부부가 동갑이신 분들보다는 어느 한 분이 연령이 많고 적고 하실 수 있죠. 어느 분이 먼저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은 일찍 연금을 수령하고 다른 사람은 더 늦게 연금을 수령해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혹은 내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생활비가 이거 아주 모자르기 때문에 언제쯤 와이프는 받는 게 좋겠다. 내가 언제쯤 미리 받는 게 좋겠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제 이에 대해서 그 외에 알파, 즉 내가 고정으로 받는 사회보장연금과 그 외에 혹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 게 있다면 401k나 IRA 대신에 내가 특별히 또 돈이 들어올 게 있는가? 뭐 보편적으로는 건물을 가지고 계시다면 임대료가 들어올 거고요.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은행에 돈을 디파짓 해놓으신 것에 대한 세이빙뱅크로부터 또 이자가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분들이 관계가 좋아서 또 여유가 있어서 자녀분들이 매달 생활비로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은퇴 후에도 일부의 수입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상을 위해서나 많은 분
여러분들이 장수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죠. 그럼으로써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해봐야 되겠다. 내가 수입원으로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비공식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파트타임이나 일자리에 대한 부분 혹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돈이 좀 있는데 투자를 해서 투자, 인베스트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렌트에 대한 부분으로서의 수익 등을 다양하게 플러스 알파로 수입원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인슈런스들입니다. 생명보험이라든지 장기 요양보험 같은 거, 롱텀 케어 인슈런스라고 그러죠. 지금은 건강하지만 내가 나중에 플러스 알파로 병원비, 약값, 내가 여행을 다니는 데 있어서의 비용, 보청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엑스트라로 들어가는 부분도 생각을 했어서 장기 요양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은퇴 후에 의료비나 장기 요양의 비용을 대비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Long-term care insurance, 장기 요양보험을 고려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자녀들한테 손 벌리고 아쉬운 소리나 또 의지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문가들을 한번 만나보시고 그 전문가들은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셔서 내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상담을 한번 받으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재무설계사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은퇴 플래너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 재무설계사나 은퇴 플래너와 상담해서 내 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세금 관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투자를 하실 계획이 앞서서 있는 것처럼 있다면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이유는 택스 관계나 투자에 대한 전략, 내가 세운 계획이 뭔가 잘못됐거나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은퇴 준비 여러분들 철저히 하시게 되면 건강하시고 행복하실 수 있고 남과 비교를 해서 내가 더 안정된 은퇴를 보내실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뉴욕에 드릴 쌤이 함께 해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에 좀 살을 보태시고 나는 이런 계획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 내 주변은 좀 특수한 환경이 있기 때문이야. 뭐 이러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특히 복수국적 또 여기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내가 준비해오고 평생 살던 지역에서 한국에 가셔서 생활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신다면 이 부분에 플러스 알파 한국에서의 생활권에 대한 집을 장만해놓고 또 생활비 또 문화생활비에 대한 부분 경조사비에 대한 부분도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드리는 보편적인 아웃라인 말고 나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했더니 도움이 되더라라는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상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실을 찾아 우리의 눈을 뜨고